요즘 액션캠 액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행이면 여행, 브이로그면 브이로그, 정말 아무 데서나 쓰이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 카메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만 만드는 게 아니다. 지난번 많은 분들의 지갑을 들썩들썩이게 했던 고3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미있고 실용적인 카메라가 출시되었는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 인스타 360의 유료 광고이지만 할 말 한 하지 않는 유튜버인 거 아시죠? 써보면서 느낀 특징과 장점, 단점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이번 카메라는 그냥 딱 본질에 충실한 액션캠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액션캠 라인이 두 개 있는데 에이스 프로 가장 높은 것으로 1.3분의 1인치 센서, 4K 120프레임 등 다양한 높은 스펙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이 플립 스크린이겠죠? 다른 액션캠들은 스크린이 앞뒤로 붙어있죠? 그게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귀찮게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스크린 구조의 단점이 있는데 일단 화면이 두 개 동시에 켜져 있어야 돼서 배터리가 빨리 달고요. 또 그만큼 카메라가 화면들을 만드느라 발열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또 이 터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도 이 플립 스크린 덕분에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화면을 들어올릴 때 그냥 들어올리면 안 되고 양옆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살짝 누르고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친 환경에서 실수로 열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버튼을 만들어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브이로그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약간 카메라를 아래로 했을 때 내 몸도 같이 숙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아래를 보고 살짝 올려서 이 정도 각도로 만든 다음에 이러고 촬영하는 거죠. 로우 앵글에서도 편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당연히 셀피 촬영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인스타 360 고3에서도 메뉴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해서 편했는데요. 이번 액션캠도 굉장히 조작이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뉴 구성 보여드리자면 일단 좌우 쓸어 넘겨서 카메라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해상도, 뭐 안정화 수준, 프레임레이트 등 기본적인 영상 설정을 할 수 있고 왼쪽에서 쓸어 넘기면은 이렇게 촬영된 영상 볼 수 있고요. 영상 재생할 때 볼륨도 조절할 수 있는데 볼륨 굉장히 커서 소리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 모니터로도 볼 수 있어서 빠르게 탐색도 가능하고 터치 굉장히 부드럽죠?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쓸면 뭐 촬영 관련한 세부 옵션인데 이쪽은 오토이고요. 이쪽은 매뉴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지 아직 한글 지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 매뉴얼에서는 셔터 스피드나 ISO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오토로도 만들 수 있는데 맥스 값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 나는 1600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래,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 화질이 안 좋아지니까 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은 각종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카메라를 세로로 이렇게 돌리면은 세로 모드 잘 됩니다. 지금 이렇게 메뉴 자체가 아예 세로로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세로 모드 아주 잘 지원되고 세로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은 영상도 세로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스 프로의 정말 좋은 점, 고3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자석을 이용한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카메라가 이 기능을 지원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편합니다. 액션캠 본체에는 이 자석으로 마운트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동봉된 이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표준 액션캠 마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액세서리에 이렇게 달아놓고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추가적인 액세서리로 이렇게 4분의 1 나사 구멍을 제공하는 퀵 릴리즈 마운트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기존에 쓰는 이런 삼각대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금 레버도 있는데 이 잠금으로 해놓은 면은 이렇게 탈착이 안 됩니다. 잠금 해제로 해놓고 이렇게 눌러서 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마운트는 너무 편해. 그리고 함께 출시된 이 삼각대, 인스타360과 PGI 테크가 함께 제작한 물건이고요. 삼각대처럼 안 생겼죠.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 쓸 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했는데 알고 나니 굉장히 쉬웠어요. 일단 생긴 건 그냥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이쪽을 이런 식으로 돌리듯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나사를 살짝 풀어서 이 볼 헤드로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오, 정말 이상한 게 돼서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쓰이는 게, 일단 접어두면은 그냥 일반적인 액션캠 막대기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열어서 안녕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촬영하다가 어디 나와야 될 때 바로 이렇게 돌려서 짠 안녕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높이를 높여야 돼, 살짝만 높여야 돼 하면은 살짝 이렇게 해서 잠가주고 딱 요 정도만 높일 수 있고, 더 높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잠가주면은 이렇게 높이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촬영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액세서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외관을 좀 보자면요. 일단 외관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에이스 프로에는 아래에 폴리곤 스타일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강한 인상을 주었고요. 또 이게 빨간 테두리도 있고 독일의 유명한 카메라 회사 라이카가 공동 개발했음을 알리는 라이카 각인도 있습니다. 액션캠들이 그렇듯 버튼 딱 두 개 있습니다. 액션캠 만져본 분이라면 알고 있는 그대로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전면 스크린에는 이렇게 일부 정보들이 보여줍니다. 이거 약간 플리커 나오는데 됐다. 당연히 실제로는 플리커 없이 잘 보입니다. 야, 옛날 액션캠은 다 이런 화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보네.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인지 아니면 녹화 중인지 아니면 뭐 충전 중인지를 이 거대한 LED로 깜빡깜빡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고 나 녹화 안 눌렀다 이런 실수 전혀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 파란 불빛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밝아요. 이 화면의 왼쪽 부분 전원 버튼 있는 쪽을 보시면요 SD카드와 USB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이 캡은 당연히 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로 SD카드는 무려 1TB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USB Type-C로는 당연히 충전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PC에 연결하면 웹캠까지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액션캠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잘 안 열리게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빡빡한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다?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손으로 잡고 살짝 위로 올려서 그럼 살짝 열린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위로 들어올리기만 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손잡이 종이 같은 게 있어서 손으로 당겨서 꿰을 수 있고요. 닫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정보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플립 스크린이 되는 외관과 스펙이 높아져서 그런지 타 액션캠에 비해서 약간 더 뚱뚱하고 약간 더 무거운데요. 타 액션캠보다 30g 정도 무거우니까 500원짜리 동전 4개 올려놨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수 또한 당연히 가능한데요. 제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물놀이를 못해서 못 찍었지만 10m까지 방수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촬영 성능을 볼게요. 카메라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미지 센서. 이 카메라 1.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액션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인스타360이 만든 1인치 카메라가 있기는 했지만 동영상을 처리하는 하드웨어나 센서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아니 잠깐만 원래 액션캠이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준의 이미지를 보여줬고요. 해상력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액션캠도 이 정도였나 해서 다른 액션캠들로도 찍어봤는데 그냥 에이스 프로가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화질을 좋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동영상을 HDR로 촬영해준다는 점입니다. HDR은 High Dynamic Range, 쉽게 말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줄여줘서 밝게 뜨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 생기지 않게 적절히 맞춰주는 건데 워낙에 다양한 곳에서 이 HD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HDR은 그 모니터에서 말하는 그런 HDR이나 아니면 다른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HLG 그런 것과 아예 다른 개념의 HDR이에요. 비디오를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본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같은 풍경을 찍어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크죠? 4K 30프레임까지는 이 HDR 기능이 기본적으로 ON 되어 있고 그 이상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4K 30프레임 이하에서 HDR 기능이 ON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HDR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HDR이 좋긴 해도 아주 약간의 화질 차이나 이미지 질감의 차이가 있는 등 뭐 항상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끄고 켤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죠. 촬영의 상도는 4K 12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프레임을 기준으로 5배, 30프레임을 기준으로는 4배 슬로우 모션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프레임으로 고속 촬영을 하는데 30프레임과 같은 용량으로 찍힌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120프레임 쪽에 한 프레임당 정보량이 4배나 적은 셈이기 때문에 화질의 저하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촬영된 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프레임레이트가 높아질수록 비트레이트를 더욱 높게 줘요. 120프레임은 대략 1.6배 정도 더 높은 비트레이트를 주기 때문에 고속 촬영으로 될 수 있는 화질 저하를 최소화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비율을 4:3으로 촬영할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하는데요. 당연히 16:9에서 잘린 비율이 아니라 안 보이던 위아래가 보이는 비율이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촬영 관련한 옵션을 살펴볼게요. 화각은 액션 뷰, 울트라, 디워프 이렇게 옵션을 제공하는데 액션뷰는 약간 화면을 찌그러뜨리면서 세로도 꽉 채우는 화각이고요. 울트라는 기본적인 액션캠 하면 떠올리는 그런 광각입니다. 디워프는 왜곡을 최소화한 느낌의 화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촬영에 적합하고요. 흔들림 보정 쪽을 보자면 뭐 당연히 굉장히 잘 됩니다. 액션캠들 모두 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기능이 바로 수평 잠금입니다. 그런데 360도처럼 완벽한 수평 잠금이 아니라 조금만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 수평이 고정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흔들림 보정이에요.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줌이 됩니다. 액션 캠이니까 디지털 줌 아니냐고요? 노노. 그럼 광학 줌이냐고요? 노노. 디지털 줌도 아니고 광학 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줌인데요. 이 카메라의 센서가 4K보다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촬영했을 때와 확대했을 때 디지털 줌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얼굴 인식 기능이에요. 아니, 얼굴 인식해서 포커스가 된다? 그건 아니고요.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위주로 밝기를 맞춥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영상을 볼 때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면 얼굴을 위주로 영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액션캠의 경우 넓게 찍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조명을 고려해서 밝기를 맞추는데 얼굴이 있어도 주위가 상대적으로 밝으면 모두 적정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 밝기를 내리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은 얼굴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일단 밝게 만드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메라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서 주변 환경보다는 내 얼굴에 맞게 밝기를 맞춰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얼굴을 맞추고 약간은 더 밝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멀어지면 얼굴 인식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브이로그를 찍는 삼각대 들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하는 그럴 때라면 거의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사용 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시프트, 타임랩스 등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타임랩스는 그냥 고정해서 촬영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타임시프트는 하이퍼랩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능이 정말 개떡같이 촬영을 해도 찰떡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멋진 이런 영상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또 액션캠 하면 역시 야간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면 액션캠이 힘을 못 쓴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카메라 1.3분의 1인치 센서를 쓴 덕분에 야간에서 그동안의 액션캠보다 나은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에 아무런 옵션을 만지지 않은 자동으로 촬영한 건데요. 당연히 노이즈도 많고 액션캠 특유의 빛 번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커진 센서 크기 덕분인지 셔터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빛 번짐으로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간에 더욱더 특화된 모드인 퓨어 비디오 모드를 쓰면 빛 번짐 현상도 더욱 개선되고 더 어두운 것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작동 원리는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뇌피셜상 아마 센서가 가진 해상력을 쓰는 대신에 빛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도 생기는 노이즈는 AI로 없앤다 뭐 이런 구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확실히 밝아지고 노이즈도 사라지지만 그만큼 기존보다 해상력이나 질감이 많이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일반 비디오일 때 선명하게 보이던 텍스트가 확실히 뭉개져 보이는 이런 경우가 아마 센서 자체에서 모드를 바꾼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이즈와 빛 번짐 없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잘한 해상력을 챙기기보다는 깨끗한 영상을 얻고 싶을 때 꼭 써야 되는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굉장히 편했던 거는 바로 제스처 기능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이 카메라에 아마 최초일걸요? 제스처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다른 카메라에는 왜 없던 거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을 보여주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끄는 것도 동일해요.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왜 안 돼? 아, 이게 약간 기울어지면 안 되나 봐요. 정확히 이렇게. 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인사하는 씬 찍을 때는 안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V를 하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꽤 인식이 잘 되고 실제로도 굉장히 편했어요. 특히 겨울에 손이 얼었을 때는 이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손바닥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이게 참고로 내 얼굴이 보여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이 안 보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보여야만, 인물이 보여야만 촬영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120프레임으로 셀피 촬영을 하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2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제스처 모드가 안 됩니다. 예, 제스처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고가 뜨는데 경고가 뜬다는 건 인식이 된다는 거 아닌가? 아, 다시 못 끈다 이런 의미인가? 아무튼 안 됩니다. 100프레임? 100프레임은 됩니다. 게다가 새롭게 AI 워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영상 본 적 있죠? 이런 느낌 굉장히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샷 랩을 보면 AI 워프가 있죠. AI 워프 선택하고 AI 그림을 넣을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스마트 트로우 누른 다음에 내 모습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애니메로 했다? 제작! 궁금한데요? 대기리스트에 있다네.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도 있고 음악도 이런 식으로 넣고 영상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굉장한데?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4K 30프레임에서 무려 100분 발열 경고 없이 촬영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배터리 고속 충전이 돼서 고속 충전 시 46분, 일반적인 충전기로는 6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센서도 커지고 화질도 더 좋았는데 발열 걱정 크게 하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가벼운 단점도 있고 약간 센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 화면의 품질이 많이 안 좋아요. 이 화면이 제껴지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뭐 약간 시야가 틀어지면 살짝 색깔이 달라 보이는 문제는 있긴 한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문제는 화면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해상도가 정말 옛날 MP3 같은 해상도를 보여줘요. 아니 왜 이 정도로 화면 해상도를 낮게 했지? 이거는 배터리를 늘리기 위한 꼼수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화면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영상이 제대로 지금 촬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게 분간이 잘 안 될 만큼 화면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봤을 땐 어떤 영상을 봐도 다 별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촬영하는 맛이 안 나는 그런 화면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가 1.3분의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포커스가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더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이 에이스 프로 쪽이 조금 더 금방 포커스가 나가는 느낌이 들죠. 더 가까워지면 흐려지는 게 맞거든요. 보통은 뒤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메라는 뒤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찍지만 가까운 물체는 약간 흐려진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딱 틀어놓고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포커스가 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뭐 한 이 정도 거리 있잖아요. 딱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분 봤을 때 포커스가 나간 느낌이 그렇게 드나요? 많이 안 들죠.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한 이 정도 오면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정도 오면은 많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뒤는 선명하고 앞쪽은 흐리죠. 그리고 플리커 문제도 눈에 띄었습니다. 플리커에 관련된 문제가 두 개나 있는데요. 우선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플리커 제거 기능이 있어서 플리커가 촬영되어도 후 처리를 없애주는데, 문제는 촬영할 때 이 과정이 보인다는 겁니다. 초반에 잠시 플리커가 보였다가 이렇게 뚝 하고 사라지죠. 뭐 플리커를 감지하고 없애는 과정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장소나 장면이 크게 바뀌면 이 과정이 다시 일어나서 시청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프레임레이트는 플리커를 잘 잡아주는데 유독 48프레임에서는 플리커도 못 잡고 화면이 과하게 깜빡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버그나 다름없죠. 희한하게 카메라 모니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나중에 고쳐지겠죠? 아마? 자, 오늘 이렇게 인스타360의 새로운 액션캠 에이스 프로를 소개해봤는데요. 액션캠 중에 최강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셀피로 촬영할 때 화면을 제대로 크게 볼 수 있는 플립 스크린, 그리고 제스처, 4K 120프레임, 긴 배터리 시간, 발열 없이 쭉 촬영,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인스타360이 계속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액션캠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액션캠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고 여기서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해주세요.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되니까. 그럼 오늘 비디오 클래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